EBS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요. 네. 아니 근데 와 계시긴 했는데 제가 조금 숨 돌릴 시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저는 그 예의라는 게 무엇이냐. 서로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저는 예의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매너가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 얘기해 주는 거. 얘기해 줬잖아. 아니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왜 시간 끌고 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뭘 또 이렇게 예. 자 우리 염블리 염 이사님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혀 반응 안 하잖아. 또 우리 염 이사님 자기 할 일 하는 거야. 네, 네. 참 꾸준하셔 이분도.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진짜 투자 잘합니다. 아유.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자 오늘도 그러면 주요 리포트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일정도 살펴보고 네. 오늘 증시 개장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는 그 KB 증권에서 이제 이게 10월달 되니까 이제 전략들이 나와요. 각 증권사.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리면 지난 이제 9월에도 주식 비중 좀 확대 전략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목이 이제 봄이 경기의 좀 정점이라면 가을은 좀 우려의 정점이다라는 네. 좀 보고서니까 지금 사실 악재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점인데 일단 여전히 10월 달도 주식 비중을 확대로 좀 제시를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KB에서? 네. 이은택 예, 네, 그쪽 네. 팀에서 이제 네. 매달 자료를 내는데 네. 9월에 이어 10월도 주식 비중 확대는 유지한 것 같은데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좀 시장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 증시에 대해 긍정적 스탠스로 전향한 거에 대해서 바뀐 건 없다고 했고요. 추천 업종은 미디어 엔터 요새 뭐 워낙 세고 필수 소비재 바이오에 대해선 미디어 엔터 오징어 게임하고 요새 그 BTS 때문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화요일에 나 진짜 하려고. 네. 그래서 아니 진짜 아시잖아요. 아니 어제 하이브 주가 급등하는 거 보면서 정프로님 생각이 갑자기 났죠. 아니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봐 정프로. 네. 오징어 게임 제작사는 비상장이잖아. 네. 그리고 뭐 관련된 업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뭐 뭐 네. 하나 있는데 그런 네. 간접적인 그거고. 그러면 있잖아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 혹은 뭐 문어 게임, 갑오징어 게임, 꼴뚜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어? 중소형 스튜디오들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 이런 거 그냥 싹 다 사버려 나눠서. 싹 다? 어. 아 그건 좀 아깝죠. 아 그리고 이미 그중에, 좀 올랐어요. 그중아 올랐어? 네, 다 올랐어. 왜냐면 그중 한놈 튀면 뭐 그거 다 커버하잖아. 이게 결정적으로 딱 시작된 게 화요일 그 저녁 방송. 네. 그날부터. 아 계속 가는 거예요. 어제 그제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말라 죽겠다. 당신은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엔 계속 올라간다고 맨날 그러더니 못 샀더니 또 빠졌잖아. 또 오징어 게임 계속 얘기하고 저번에 뭐 테슬라 계속 얘기하고 일생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아 참 잊어버려 잊어버려. 아 진짜 뭐 맥반석 오징어를 하나 사야지 이거. 맥반석 오징어. 아 요즘 근데 왜 맥반석 안 팔아요 그거? 예전에 맥반석 오징어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약간 반건조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물기 좀 먹방 시작하기 좀 빠른 시간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좀 클로징 고무렵에 하자고 네네네. 지금. 네. 그래서 일단 미디어 엔터 필수 소비자 바이오를 좀 계속 추천 업종으로 적어놨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 장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7, 8월 달에 조정폭이 이제 사실 KBS는 2,900까지 생각을 했나 봐요. 7, 8월에 그 정도까지 빠질 건데 안 되지. 생각보다는 3,000은 지켰죠. 네. 조정폭이 좀 적어서 그 반대급부로 조정기간이 좀 길어진 게 아니냐. 덜 빠졌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이제 불확실성 중에 엄중한 게 인플레다. 인플레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10월 중순이 좀 분수령이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좀 우리 예상보다 커지면 코스피 하단이 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근데 9개월 동안 이미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한국이 뭐 싸다는 거면 다들 뭐 인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조정은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어쨌든 끝나면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저번에 신동준 그 센터장님도 굉장히 좀 강세장을 한번 얘기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 의견은 아직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0월은 사는 타이밍이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뭐 사야 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반등을 근데 하려면 중국의 좀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중국. 예. 그다음에 공급 병목 현상이 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완화되는 시그널
그런 게 좀 나온다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그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좀 주도권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콘텐츠, 친환경, 바이오 네.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호적인 친환경은 시각으로. 다 포함되는구나. 네. 다 포함돼. 아니 그쪽이 뭐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거는 같아요. 네. 네. 포함돼.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진우, 김유희 애널리스트 두 분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보고서인데 그 CO2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CO2 게임.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약간 빗대서 적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애널리스트들도 제목 정하는 거 아 언제 한번 저 제목 정하는 거 제 강의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너무 따라가니까 아, 제목은 우리 정프로가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지구본 연구소 네. 어? 도시아사 뭐 어? 네. 그지 친구 함께부터 친구 함께 아 그 정프로 지신 거고 정프로 다 지은 거예요. 자 신센스가 뭔 신이고 그랬던데 듣다 보니까 괜찮더만.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오징어와 CO2 아,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 네. CO2 게임 이번에 참. 결론은 뭐냐 폭스바겐은 탈락했대요. CO2 게임에서 졌다는 얘기죠. 오. 폭스바겐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유럽의 CO2 규제가 시행됐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 많은 자동차에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네. 첫해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검토한 그대로 만약에 변동이 없으면 일단 유일하게 지금 폭스바겐만 벌금을 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대부분 규제를 통과는 했대요. 대부분이 좀 간단간단하게 네. 통과는 했는데 폭스바겐만 유일하게 규제 허용제를 소폭 넘겼는데 그게 벌금이 한 200만 유로 정도 되나 봐요. 200만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정도 되지 않나요? 200만 유로에?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만 유로면 뭐 한 20억, 30억 이 정도 아니에요? 100만, 1000만, 아 2억, 2억 유로인데. 아 2억 유로. 네, 단위가 아, 100만. 그러면 2000... 앞에 200이 붙어서 네. 2000, 100만. 2억이면 꽤 되는 거지. 2억 유로네요. 네. 어? 몇천억 되는 거네요. 2600억 네, 한 3천억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돈이니까 이게 소폭 넘겼는데도 저 정도 돈이니까 만약에 많이 넘겼으면 엄청난 벌금이 야, 내길 수도 있어요. 폭스바겐 그 임원 그 잘리겠는데. 야, 그걸 못 맞히니? 근데 이제 두 번째 게임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더 아. 규제가 훨씬 강화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출량 규제를 좀 맞추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유럽에서 차를 판매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전기차 파는 수밖에. 이거를 벌금 안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기차 판매 확대밖에 답이 없다고 적어줬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잘 아는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 판매 비중을 굉장히 크게 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예. 그래서 전환이 확실하고 이게 규제 때문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빨리 하고 잘하자는 분위기로 그냥 바뀌어버렸대요. 어차피 할 건 빨리 하자. 예. 느리게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고 거기다가 니오, 샤오펑에 의해서 리비안, 폴스타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까지 뛰어드니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네네네.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분간 전기차 점유율로 완성차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아이오닉5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도 주가에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경우에는 완성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2차 전지 회사들 주가 센 거는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배터리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네. 네. 쉽지 않네요. 네. ESG로 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KMW도 좀 이렇게 막 그 통신 장비 같은 거 옥수수 녹말로 좀 만들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오발판 많이 난다. 옥수수 전분이 뭐야? 아니 좀 이렇게 친환경으로 녹아내지. 아니 뭐 이렇게 좀 잘 좀 해갖고 우리도 ESG다 이렇게 좀 안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자동차 하 요즘에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네. 자동차가 이제 수요는 많은데 지금 네. 공급 부족으로 지금 못 판다 그랬잖아. 네네. 네. 근데 이게 짧게 끝나면은 나는 되게 탄력적으로 뛸 거라고 봤거든. 이게 길어지잖아. 네. 길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건 내 내피셜이야. 그러니까 뭐 나 자동차 애널리스트 아니. 그리고 이게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연기관 차를 살려고 오다를 오파를 냈는데 이게 기다려 안 들어와. 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씨 캔슬. 그다음에 전기차로 가. 그렇죠. 그지.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부에서 카니발라이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사실 갑자기 뭐 지금 침투율이 7, 8% 한다지만 92%, 93%는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네.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 여기서 오는 미스매치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약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사실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돈을 떼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 네. 규모의 경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사실 돈은 네. 여기서 벌어야 네. 되는데. 아, 그래서 내가 고민이라니까. 이 자동차, 완성차. 그래서 그건 거기다가 또 어차피 전기차는 확대해야 되니까 배터리 회사나 배터리 소재 이런 애들은 배짱 튕기는 거 아니야. 비싸게 받고. 그렇지. 아, 물건 안 줍니다. 자기는 뭐 내재화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뻥인 걸로 다 발견됐잖아. 돈이 없어요. 돈. 아니, 내재, 그러니까 폐가 다 보인 거지. 야, 내재화한다 그러니까 오 긴장했는데 딱 보니까 돈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그 큰 물결은 한 텀 정도는 더 샀다가 내용기관 샀다가 그렇지. 그렇게 가는 내용기관에서 싹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이씨 그러니까 전로 직접 에이,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 신규 전기차 회사들 이런 데도 또 막 약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거기다 이제 유럽은 이렇게 벌금까지 매겨버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사실 자동차 상처는 소금 뿌리는구만. 아 그 괜찮습니다. 소금 직접 맞고 해주니까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의외로 또 테슬라 주가 괜찮아요. 아, 테슬라 이제 이런 이슈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테슬라는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야, 너네 고생하지 이런 거지. 그렇지 참. 자,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아마 그 오전에 한국 그 9월 달 수출입 데이터가 네. 발표가 됩니다. 예, 수출입 데이터. 예, 아, 9월 전체 예, 나오죠. 우리나라 빠릅니다. 예.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오늘 발표되고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까지 발표돼서 네. 오늘은 중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중국은 이제 오늘부터 휴장 들어갑니다. 국경절로 네. 이제 8월 아니 10월 7일까지는 예, 연휴 기간이라서 네. 중국 증시에 이제 연동되지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김프로 형님을 옆에서 뵈면서 아 확실히 아재는 아재구나라고 네. 한 번씩 느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엔터키 그렇게 세게 안 치거든요. 막 아 그거 두두두둑 치다가 엔터 이거, 빡 때리는 게 있잖아. 이것도 상당히 약해진 거 이렇게 하다가 아니 진짜 아저씨들 보면. 이게 뭐 키보드 이렇게 쭉 치다가 엔터키 빡 때려요. 젊은 사람들 그냥 새끼손가락 살짝 누르고 말거든요. 네. 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엔터키 빡. 네, 그런 이렇게, 게... 이렇게 내려 봐봐. 한 다음에 엔터키 누른 다음에 온몸이 앞으로 가. 아, 치고 나서 이렇게. 네. 자, 이제 2분 정도 남았고요. 네. 그리고 방금 뭐 속보도 뭐 보셨겠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부채 상한 그 12월 3일까지 연기하는 법안에 방금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상한 한 법이 넘긴 거죠. 네, 일단 이제 시간은 좀 버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오늘 출발 이제 1분 남았는데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어제 이제 미국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에 비하면 그렇게 일단 예상 지수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지금 예상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5포인트. 코스닥이 좀 더 충격을 좀 받으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예상 가격으로는 좀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고 네이버가 네. 한 1% 정도 올랐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마 오늘 목표 주가 한 증권사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정도 갭상승. 그 정도가 좀 눈에 띄고 코스닥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일단 약세로 지금 출발을 하는 것 같아서 양시장은 부진하게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엔터키 빡에 지금 많이 접속해 주셨는데 아. 안 좋아. 엔터키 한 마디에 2,000분이 늘었네. 네. 아 김 프로가 얼마나 망가지나. 엔터주나 들어가야 되겠네 진짜. 아, 파네. 아, 그래요? 파래. 왜 또 오늘은 아, 미국 시장이 빠져서 미국이 좀 많이 아. 빠졌어요. 그래서 야간 파래. 선물도 마이너스 0.5% 빠져서 이 정도 뭐 그거만큼 빠진 건 아닌데 일단 시장 오늘 출발이 뭐 좋은 게 뭐 보험주 정도? 그죠? 네. 보험주 정도 플러스 나는 것 같은데. 현재 지수는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그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어제는 좀 그래도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 오전에는 마이너스 0.5에서 9% 정도
하락을 했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뭐 급락은 아니에요. 급락은 아닌데 대부분 이제 1% 안쪽에서 좀 빠지고 있고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제 이 바이오 뭐 신약 아니면 이제 백신 관련주가 일부 좀 반등합니다. 수출이 조금 둔화됐군요. 네. 둔화됐어요? 16% 정도? 아. 시장에서는 그때 그 18.2 네. 16.70. 예. 네. 전월이 전월이 33.9, 34.9였는데 네, 확실히 아, 많이 줄었네. 이게 추석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아 9월이 원래 좀 줄을 거라고 했었죠. 확인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상은 제가 아까 데이터 보니까 예상은 1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추석이 껴 있어서 한번 네네, 데이터는 네네. 일평균으로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팬오션이 다시 1.5% 올랐고 NC소프트가 어제 리니지 W는 이제 게임을 그 공개를 또 했어요. 쇼케이스를 했는데 NC? 예. 네, 그래서 어제 주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도 한 1% 올랐는데 과금 요소에 대한 좀 비난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없애는 걸로 좀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평은 좋아서 오늘도 1% 올랐고 하이브가 0.5% 정도 반등했고 카카오가 0.8% 요 정도 좀 오르는 기업들이 좀 특징적이고 오늘 빠지는 기업은 요새 HMM이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1.4%인데 오늘도 좀 빠졌는데 어제도 급락하고 뭐 그 이유는 아마 내년에 대한 좀 이제 업황 둔화 좀 우려랑 그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환사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네. 전환사채가 지금 발행된 주식의 거의 두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 정도 이렇게 더 있어서 아마 그 물량 부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좀 빠지고 있고 최근에 석유화학주들이 좀 올랐다가 어제 빠졌는데 오늘도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효성 TNC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오늘도 추가로 조정이 좀 일부 나오고 있고 어제 SKC가 좀 폭락을 했잖아요. 그 뉴스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일단 1% 다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밀리는 분위기인데 뭐 그렇게 특정 기업이 급락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좀 답답한 예. 좀 고구마 먹은 듯한 약간 그런 좀 장세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위메이드가 한 4% 정도 오른 상태고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제 2차 전지가 일부 올랐고 크게 특징은 지금 보이진 않고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빠지는 건 이제 대부시스터즈가 4% 빠졌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2%, HLB가 한 2%. 제약바이오하고 일부 게임 회사들 주가가 오늘 조금 밀리고 있다. 뭐 그 정도가 특징적인데 뭐 특별한 움직임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오늘 외국인들이 뭐 물론 어제도 샀어요. 어제도 390억 샀는데 오전에 지금 580억 정도 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전자 서비스업이면 아마 카카오 네이버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수창고. 운수창고가 항공하고 해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매수가 일부 잡혀 있습니다. 파는 거는 소형주 정도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오늘도 좀 아쉬운 게 여전히 기관들 매도가 많습니다. 오늘도 467억. 네. 아이고. 지금 계속 나와요. 지금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네. 오늘도 좀 매도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오늘도 좀 시장에는 그 기관 매도가 조금 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오늘도 역시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오늘도 또? 가장 셉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쇼박스, 뭐 버키 스튜디오, 뭐, 아. 뭐 바른손, 뭐 제이콘텐트리 이런 기업들이. 근데 네. 관련주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제작사. 그러니까 드라마 하는 데는 다 올라간다. 예,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고가 간 것도 한국 드라마 덕분이면 오리지널 투자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돈을 더 투자하면 몸값이 올라가고. 그렇지. 또 디즈니도 네. 오리지널 하면 한국이다 한국. 네, 디즈니가 뭐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들어오니까. 디즈니. 발음 디즈니. 디즈니는 발음 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즈니. 그래서 오늘도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안주가 없다 보니까 더 몰리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네. 네, 자꾸. 네. 쏠림이네 쏠림. 네. 그래서 요새 또 강한 게 뭐 리비안 테마주도 오늘도 강하거든요. 아, 어제도 리비안 상장하니까 리비안이.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박수현 애널리스트 오셔서 얘기하신 것 같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하니까 도시가스 업체가 오늘 다시
또 지금 오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고 화학섬유라든가 그 어제부터 좀 광고회사들이 조금씩 올라가서 오늘도 광고주가 좀 괜찮고요. 인터넷 대표주에서는 그 카카오가 1% 정도 반등하고 있고 게임주도 아무래도 지금 아까 뭐 NC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게임주도 분위기는 나쁘진 않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뭐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오늘 SKC가 좀 반등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조금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은 좀 밀리고 있고요. 오늘은 좀 항공주가 조금 부진하고 한 1% 내외 쪽으로 대부분 좀 밀리고 있는데 아마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항공주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쪽 빠지고 철강주 지금 여전히 전력난 때문에 뭐 공장 가동 중단됐다는 얘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철강주도 오늘까지는 좀 주가가 부진하고 건설주도 조금 쉬어가고요. 뭐 석유화, 경기 민감주들이 어제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국에서도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테마주 이쪽이 조금 주가가 오늘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걸 찾는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요새 뭐 안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날 마이크론 그때 이제 대량 매도 하고 나서는 매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어제는 하이닉스도 많이 샀고 또 오늘도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일단 시장은 좀 하반 경직성은 조금 확보는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어쨌든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3% 네. 내외로 지금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리포트 네,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아까 이제 뭐 보험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자동차 보험 좀 호재가 하나 나온 거는 호재 나왔죠. 예. 뭐요? 네. 올라요? 깨병 거 엄청 나서 예, 간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걸로. 아 보험 사기 뭐 이런 거. 예, 약간 다 보험료 인상으로 올라오거든. 예, 나일론 환자라 그러잖아요. 네,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투자증권의 김도아 애널리스트가 바라던 핀셋 규제. 라고 이제 보고서를 써줬고요. 어떻게 규제하나 그거? 금융위원회가 이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두 가지입니다. 한방 진료 있죠. 이제 한의원 가서 진료하는 거. 이거랑 그 경상환자 중심으로 이제 자기가 아프지 않는데도 이제 과잉 진료 받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규제 개선안을 좀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염두에 둘 사항은 자동차 사고 시 대인 보상은 모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던 현행에서 경상환자 같이 좀 미미한 경우에는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이제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 좋네요. 예. 그리고 단순 염자에도 증빙 없이 그동안 10개월 동안도 받았대요 치료를. 10개월 동안 그냥 염자가 통상적으로 그런 거잖아. 뭐 특정하기 어려운데 좀 통증이 네.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네, 뭔지 모르겠고 염자.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서류가 없어도 계속 치료를 받게 했는데 이제 이거를 4주를 초과하는 진료 시에는 무조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걸로.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서 과잉 진료를 유인했던 그 한방 진료비는 이게 좀 책정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진료 수가를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좀 클린하게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네. 이쪽에 대한 이제 정책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좀 개선될 수 있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회사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다. 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애널리스트가 또 쓴 자료가 요새 은행주도 좋은데, 대출금리가 한 달 새 10bp 0.1%나 올랐대요. 한 달 만에. 대출금리가 그래서 은행주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17%로 물론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한 달 만에 0.07% 정도 올랐고요. 근데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대마진 차가 벌어지니까 은행주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신한금융에서 이제 중국의 전력 공급난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좀 긴 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 그냥 업종별로만 간단히 이제 표가 있어 그냥 한번 설명해 드리면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석유화학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까 뭐 하나솔루션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PVC 만드는 업체들이 수혜입니다. 이게 석탄 가지고 만드니까. 그래서 화학 쪽은 좀 좋을 수 있다. 건설은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멘트 철근가에 급등하는데
그 부분이 국내 건설업체에는 미친 영향은 좀 크지 않다. 그리고 해운주도 좋다고 했어요. 벌크선. 뭐 이게 BDI 지수가 워낙 지금 좋은 상태인데 내년 2월까지는 석탄 생산이 정상화되는 그 과정까지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조선도 좋게 적어줬습니다. 왜냐하면 LNG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LNG선 발주가 늘 수밖에 없죠. 어제 삼성중공업이 그 4척 발주 따냈더라고요. 네. 수주를 실제로. 그래서 조선도 좋고 기계업종도 되게 좋게 적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기계 설치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관련 기업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만 철강은 조금 부정적인 게 이게 중국의 GDP가 하향 조정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요도나 우려가 좀 있어서 약간 철강과 비철금속은 조금 약간 부진할 수 있다. 업종으로 보면 이 지금 현재 중국의 전력 공급난 사태가 네. 국내 업종에는 이런 식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하나 떴는데요. 떠요? 네. PwC라고 있잖아요. PwC? 프라이스워터하우스코퍼스라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잖아요. 회계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고객 서비스 부문 정규직 근로자 4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영구 재택근무를 하라 그랬다는데. 영구? 네. 영원이요? 영구. 아무 데서나 일하라고. 영구. 그러니까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라. 뭐. 야, 이런 건 진짜 큰 뉴스 아니에요? 4만 명을? 한 달에 최대 3번까지만 중요 회의, 고객 방문, 직업 교육 등을 위해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 한 달에 3번은 무조건 나와가 아니라 최대한 3번까지 밖에 너희 못 나온다 이거예요. 너무 부럽다. 와. 아. 우리 개인 이사 왔나? 와. 연구 4만 명. 연구야 연구. 아. 여기 컨설팅 회사라는 거지. 내가 뭘 보는 거냐면 여기 제조업체가 아니라 컨설팅 회사. 네, 컨설팅 회사니까 이거 엄청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컨설팅에서 돈 받고 컨설팅하는 회사거든. 네. 자기네들이 컨설팅하는 회사가 야 4만 명 연구 너 세 번 더 이상 나오면 너 페널티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와 이게 야. 엄청 큰 변화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도 뭐 대면 뭐 이런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우리도.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기가 힘든다는 얘기네요. 코로나 네. 이전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기업체들도 이번에 이제 비용 절감 같은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코로나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 대면 줄이고 집에서 재택근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오히려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아마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야, 이러면 건물들 어떻게 되는 거야? 오피스 건물. 만약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진짜 연구 그럼 부동산 가격, 집값은 더 올라가겠네. 네, 집값은 올라가고 네, 오피스는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때 아직 결정된 건 그 저번에 뉴스 보니까 뭐 대선 주자들이 또 주 4일 근무도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업용 빌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주거용은 더 좋아지고 정책들이 좀 약간 그런 식으로도 가는 거 같아요. 여기 같고. 이제 우리 사무실 칸막이 쳐가지고 그냥 주거용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서 살아요 그냥. 회사가 편한데. 아, 좀 그런 트렌드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네. 또 리츠 같은 거 투자하신 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소식 아닙니까 이거 그죠?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네. 리츠. 상업용. 네. 자, 또 있습니까? 아, 다 있습니다. 요 정도면 네, 다 됐을까요? 네. 네 아, 오늘 좀 일찍 시작했구나. 네, 오늘 좀 네. 일찍. 자, 오늘 다시 한번. 9시 14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코스닥 0.08이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0, 예. 조금만 있다가요 그러면. 이왕 내신 김에 양전까지만 보고 가죠. 0.06이면 가능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그죠? 예. 살짝 예. 뭐 내가 볼 때 예. 응? 어제도 양전 보고 갔잖아. 주말에 어디 가세요 우리 연불리님? 아니요 이번엔 3일 내내 쉽니다. 아니 2차 맞았죠? 한 1차만 맞았어요. 1차 맞은 거예요? 아, 참 다음 주 월요일이 그 대체휴일인 거였죠? 예, 아, 그러니까 그 뭐죠? 코로나 이 백신 주사 맞고 네.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예. 아, 내가 2차 맞고 계속 그 이쪽 다른 일 때문에 무리했더니 네. 지금 8일째인데도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네. 1차 때는 전혀 이상 없어요. 1차 때 아무 문제 없는데 1차 때 딱 하루인가? 약간 행운행운하고 그랬는데 2차 때는 화이자 맞으신 거죠. 화이자. 특정 브랜드는 얘기 안 하랍니다. 네.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네. 아,
썩 좋아지질 않는데. 괜히 안 되겠다. 자, 우리 EBS도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하십니까? 참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염블리님은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아, 아침에 시장이 안 열리죠. 시장이 안 열리죠. 네. 아유, 쉬어야지. 네, 그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